안녕하세요. 시네마 천국 무비 도슨트 허하나입니다. 음악과 춤을 사랑하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하는 음악과 춤을 위해 많은 악기와 다양한 장르의 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는 꿈을 향해 날개짓하던 소중한 날개를 꺾이고 마는데요. 그 아이는 그 이후 뮤지컬과 댄스 영화를 보며 음악과 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와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요. 훗날 그 아이는 많은 이들에게 영화를 소개해주는 무비 도슨트가 됩니다. 이쯤 되면 그 아이가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제 얘기입니다. 이런 저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작품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오늘은 그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또 한 번 댄스를 풍으로 온 세계를 들썩이게 할 영화죠. 시네마 천국 아홉 번째 영화는 스윙 키즈입니다. 1951년 한국전쟁, 최대 규모의 거제 포로 수용소. 새로 부임해온 소장은 수용소의 대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전쟁 포로들로 댄스단을 결성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수용소 내 최고의 트러블메이커 로기수, 무려 4개국어가 가능한 무어가 통역가 양판네, 잃어버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유명해져야 하는 사랑꾼 강병상과 반전 댄스 실력을 갖춘 영양실조 춤꾼 샤오팡, 여기에 이들의 리더이자 전직 브로드웨이 탭댄서 잭슨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춤을 추게 된 이들에게 첫 데뷔 무대가 다가오지만 국적부터 언어 인형과 춤 실력까지 모든 것이 다른 오합지졸 댄스단의 앞날은 감감하기만 하다. 영화 스윙키즈는 1951년 거제포로 수용소, 오직 춤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오합지졸 댄스단 스윙키즈의 가슴 뛰는 탄생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2008년 연말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닌 휴머니즘적 코미디로 차태현과 박보영의 인기를 재조명하며 깜짝 흥행 돌풍을 일으킨 과속 스캔들과 2011년 추억 속에 잠자고 있던 그때의 나의 친구를 소환하는 따뜻한 드라마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써니. 이 두 작품을 통해 음악을 활용한 감각적 연출력과 유쾌한 재미, 따뜻한 드라마로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출 작품 모두 큰 사랑을 받아온 강영철 감독의 신작입니다. 타짜 신의 손 이후 4년 만에 신작인데요. 사람 이야기할 줄 아는 강영철 감독. 강영철 감독은 따뜻한 우리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강영철 감독이 이번에는 본인이 아주 잘하는 장르로 돌아왔으니 뭔가 올 연말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훈훈한 대작 한편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살포시 드는데요. 또한 강영철 감독은 좋은 신예 배우를 잘 배출해내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과속 스캔들 속에서 박보영이 그랬고 써니에서 강소라나 심은경 그리고 천우희 같은 재능 있는 배우를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도경수가 그 위치를 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아이돌급 연기를 선보이기에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확실한 영화배우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연히 탭댄스에 눈을 뜬 수용소 반항아 주인공 로기수 역을 맡은 도경수는 이번 작품을 위해 6개월간의 탭댄스와 북한말 레슨에 이어 체중 감량과 삭발 톤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노력하는 천재 배우란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하죠.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그의 연기를 보며 저는 왠지 그가 내면이 아주 단단한 사람일 거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감정 컨트롤을 잘해서일까요? 유암과 잠잔함 속에서 전해지는 강한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번 작품에서는 그가 어떤 울림을 줄지 그의 활약이 무척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와 호흡을 맞추게 된 박혜수.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높은 가능성을 보여준 박혜수를 처음 본 건 모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왠지 고현정의 이미지가 떠올라 배우를 해도 참 잘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가 배우로서 행보를 걷는다고 하니 더 반갑지 않을 순 없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4개 국어를 구사하는 무어가 통역사 역으로 옛날 영어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더불어 도경소와의 케미가 얼마나 빛을 낼지 또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 이 영화의 무게감을 다르게 만들 확실한 조커가 될 오정세와 김민호, 그리고 감독의 전작 써니에서 시스틸러로 활약한 박진주 등 탄탄한 조연진들이 영화의 한 축을 잘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핫한 캐스팅. 브로드웨이 최고의 탭댄서이자 배우인 자레드 그라임스가 스윙 키즈를 통해 오합지졸 댄스단을 이끌게 된 미구나사 잭슨 역을 맡아 한국 영화에 처음으로 출연하는데요. 자레드 그라임스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위한 공연의 메인 댄서로 활약하고 머라이어 캐리, 그레고리 하인즈 등 세계적 아티스트와 협연하며 독보적 행보를 구축해온 브로드웨이 최고의 댄서이자 배우입니다. 2014년 미국 유명 뮤지컬 시상식인 아스테어 어워드 최고의 남자 퍼포머상을 수상하며 전세계 주목을 받은 자레드 그라임스. 그는 안무의 아이디어를 직접 내며 독창적 퍼포먼스를 소화해냈고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탭댄스는 물론 배우들과의 흥겨운 케미스트리로 스윙키즈의 앙상블을 풍성하게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그의 탭댄스는 인간이 할 수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훌륭했다며 강형철 감독의 감탄을 자아낸 자레드 그라임스는 빛나는 재능과 열정으로 지어진 압도적 존재감으로 관객의 마음을 뒤흔들 전망인데요. 이들이 함께한 스윙키즈, 과연 어떤 색다른 재미와 감동으로 연말 극장가의 흥겨운 스윙 바람을 몰고 올지 이쯤 되면 기대를 아니할 수 없겠죠?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감각적 연출, 에너지 넘치는 배우들의 신선한 시너지, 포로 수용소 내 탭댄스 팀이라는 색다른 소재까지 더해져 2018년 연말을 장식할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시네마 천국 9번째 영화는 스윙 키즈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댄스를 소재로 한 많은 영화들을 봤습니다. 대표작으로 스텝업, 댄서의 순정, 셸리 댄스, 허니, 페인, 빌리 엘리어트, 더티 댄싱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과연 스윙키즈는 이 작품들과 함께 댄스 영화 대표작의 계보를 이을 수 있을까요?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실화를 모티브로 한 탭댄스를 소재로 한 스윙키즈. 개인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을 포로 수용소에서 이들이 춤과 음악으로 마음껏 자유를 펼치는 과정이 보는 이들에게 흥겨움은 물론 묵직한 스릴과 깊은 울림 또한 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네마 천국 오늘의 팁! 뮤지컬 로기수를 영어한 스윙키즈는 한국 영화 최초로 비틀스의 원곡이 그대로 수록되었다고 하죠. 영화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한 비틀즈 측에서 이례적으로 원곡 사용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음악이 또 한 명의 배우라고 생각했다는 감독은 몇 년 동안 음악 감독을 졸랐다고 하는데요. 이전만 보아도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영화 속 감정과 메시지까지 눈과 귀가 호강할 멋진 앙상블 기대봐도 좋겠죠? 올 연말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200%의 울림 있는 스토리와 리드미컬한 음악, 그리고 레트로적인 분위기에 스타일리시한 영상까지 담은 스윙키즈와 함께 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스윙키즈와 함께한 시네마 천국 무비 도슨트 허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새로운 영화와 함께 다시 만나요. 제발!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